두 번째 자바스크립트의 두 번째 챕터입니다. Pause your code with breakpoint 이 부분이 이미 뭐 중요한 내용들 자바스크립트의 이 파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미 get started 파트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챕터들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이 세부적으로 있는지를 쭉 훑어서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그냥 한꺼번에 이해할 수는 없을 거고. 여러분들 앞으로 버그를 잡는 디버깅을 해나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떠올려가면서 그때 아 맞다 그런 걸 우리 공부했었지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 아주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아마 100% 바로 여러분들에게 디버깅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브레이크 타입. 브레이크 타입, 브레이크 포인트의 타입입니다. 그죠? 브레이크 포인트의 타입은 라인 오브 코드 방식과 컨디셔널 라인 오브 코드, DOM, XHR, 이벤트 리스너, 익셉션, 펑션 둘, 넷, 여섯, 7개예요. 요 7개로 브레이크 포인트 타입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브레이크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타나 있나요? 에스케이프 다시 릴로드하고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근데 브레이크 포인트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거는 보면은 뭐 이렇게도 좀 색깔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조그만한 것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희미한 게 뭐가 있어요? 이두 개가 다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죠. 31번에는 이런 조그만한 것들이 안 달아붙는데 35번은 달아붙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쭉 한번 앞으로 이번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이어진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 포인트의 타입은 둘, 넷, 여섯, 일곱 개로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타입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오브 코드 방식입니다. 라인 오브 코드 방식은 방금 본게 라인 오브 코드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방식은 라인 오브 코드 방식을 코드 속에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돼요. 디버그. 그러니까 이 코드에다가 여기다 디버그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여기다 디버그를 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이해되시죠? 저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잊어먹어가지고 왜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지 하는데 저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컨디셔널 라인 오브 코드 이두 번째 브레이크 포인트가 컨디셔널 라인 오브 코드 방식이에요. 요거는 뭐냐니까 보시면은 오른쪽 숫자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Add Conditional Break Point라는 게 나타나요. 그죠? 두 번째 첫 번째는 Add Break Point가 있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이미 브레이크 포인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다릅니다. 다른 메뉴가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스트링 코드잖아요? 코드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또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안 잡힌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와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혔을 때 나타나는 메뉴와 그리고 코드 위에서 나타나는 메뉴가 다 다르다는 거,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Add Conditional Break Point 하면은 이렇게 컨디션을 줄 수가 있어요. 컨디션은 이것이 True로 판명될 때 그때만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오렌지 색깔로 바뀌었죠. 내가 조건식을 줘서 그 조건식을 만족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가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 컨디셔널입니다. 이걸 언제 쓰느냐? 그거는 실제 예제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컨디셔널 하는 오렌지 버튼이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가 그것이고 세 번째는 라인 오브 브레이크 포인트 매니지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관리하는 거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금 하나 둘세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포인트 항목 여기 두 번째 제거죠. 여기에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데 내가 이걸 체크박스를 31번 get started, get numbers, sum 이거 어디에요? value sum equal
add 1 plus add 2. add 1 plus add 2 요거. 여기 31번 라인이고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디버거 이거고. 세 번째는 return input. 요 36번 라인입니다. 그렇죠? 요걸 클릭을 치우면 어떻게 되나요? 치우면 요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deactivate가 됐다고 해요. 이걸 deactivated. 그리고 내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remove breakpoint도 있어요. remove 하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31번이 사라졌죠? 그리고 deactivate도 있어요. deactivate는 이렇게 색깔이 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deactivate하고 remove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아 deactivate 그러니까 비활성화 할 수도 있고 remove 아예 제거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비활성화된 것과 활성화된 것은 뭐가 다르겠죠? 그죠? 뭐가 다를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ctivate 시켜놓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tate 메모리 변수의 스테이트 값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DOM을 통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소스잖아요. 탭인데 엘리먼트 탭을 잡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엘리먼트 탭에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 메뉴들이 쭉 나타나요. 쭉 나타나는 것 중에서 어트리뷰트 에디터도 있고 쭉쭉쭉쭉쭉 내려보면 브레이크 온이라는 게 나타날 거예요. 브레이크 온 글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서브트리 노티피케이션, 모디피케이션, 어트리뷰트 모디피케이션, 노드 리무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서브트리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돔 트리에서 이 가지의 아래까지 하위 가지가 만들어지거나 하위 가지가 제거되거나 하위 가지의 컨텐츠가 바뀌거나 할 때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attribute modification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지금 이 노드 이 엘리먼트의 attribute이 지금 placeholder 하나랑 id랑 두 개의 attribute이 있어요. 이 placeholder 값이 number2에서 다른 걸로 바뀌거나 ID가 number2에서 다른 걸로 바뀌거나 할 때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브레이크 온에서 보면은 node removal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이 노드가 제거될 때 이 노드를 지우려고 할 때 지울 때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DOM change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재밌죠? 상당히 재밌죠? 그죠? 자, 이것이 해서 하나, 두 번, 세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나머지 4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